아가씨 번호 좀 줘요. 우와! 이거 보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마랑입니다. 하이. 헐. 남자라면 진짜 배우고 싶었던 콘텐츠 바로 스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턴트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도와주실 본 스턴트의 감독님 우리 정진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본 스턴트에서 무술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정진근이라고 합니다. 그 스턴트라는 게 약간 좀 넓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뭐 위험한 짓거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격투신이나 네, 격투신 네, 뭐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는 뭐 사고신이나 카체이싱 오토바이 네. 추격전 뭐 와이어 액션 여러 가지 많죠. 혹시 감독님께서는 필모그래피 뭐 그런 것도 혹시 뭐 네, 뭐 일단 대표적으로는 그냥 뭐 부산행 했고 부산행이요? 네네 도깨비란 드라마 와 자 공유분이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시구만.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네.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고요의 바다라는 설마. 작품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 뭔가 이렇게 뭐 주먹질이기나 발차기 정도의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아 스텝이야 이제 저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이 들어갔어. 1, 2, 와! 좋아 이제 길게 리치. 한 번 더. 1, 2, 와! 사실 우리가 쓰는 주먹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제 담겨져야 되는 주먹이니까 아, 네. 이게 동작이 작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크게. 예를 들면은 아. 보세요. 복싱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작게 치잖아요. 작게 치면 제 주먹이 보여요? 제가 뭐 하는지 안 볼 거예요. 카메라에서. 어, 그러네요. 예,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크게 치는 이제 주먹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발차기 한번 볼게요. 발차기. 어, 발차기. 이거 먼저 벗고. 태권도에서는 원래 앞차기를 찰 때 여기 앞축으로 명치를 차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어. 약속. 발 바닥으로 차는 거야. 발 바닥으로. 와! 아유, 괜찮으세요? 아, 맞은 거 아니에요? 어, 예, 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안 맞았죠? 어, 예, 괜찮아요. 안 맞았어요. 예, 어유. 준비됐습니까, 카메라? 네. 예. 박수! 아! 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잘하셨어요, 진짜. 오! 어, 너무 잘해. 탐나는데, 이거. 이번에는 좀 달려가면서 하는 주먹질. 옆으로 있어. 사이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날게요. 하나, 하이, 액션! 빵! 이거 한 번만. 아, 다친 거 아니죠? 아, 예. 네. 뒤로 빠지다가. 이렇게. 탁. 들어오게.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서. 하이. 액션! 이야! 어, 근데. 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파니까, 예. 약간 뭐, 정신 치료도 돼요, 이게. 어, 진짜?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맞아서 떨어주고 아파해 주니까 뭔가, 그러니까 묘한 그런. 어, 진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 사디스트야. 액션을 했으니까 리액션을 해야지.
리액션이요. 아, 제가 맞는 걸 하면은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맞는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지금 태어나서 그걸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 새끼 학창 시절 많이 맞았을 얼굴인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 회계 연락. 인사, 인사하고. 우리 팀의 막내. 오. 여러분 우리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니야. 어제 좀 막내 맞네요. 예.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그 본스턴트 스턴트우먼 조혜경이라고 합니다. 와, 스턴트우먼. 스턴트우먼은 진짜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예. 아, 그럼 주로 어떤 역할을 만약에 하세요? 이제 배역을 맡으시면? 주인공의 대역을 맡아요. 아. 그 필모그래피가 혹시 간단하게? 일단 제일 최근에는 넷플릭스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아유 그럼요. 아유 저희 넷플릭스 저희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예예예 말씀해주세요. 예. 넷플릭스에서 구경이에 나온 이영애 선배님 대역을 했고요. 와 지금 여러분들 제 옆에는 공익으로 이영애 예, 보고 계십니다. 와 일단 이 곡의 얼굴 리액션을 먼저 해볼게요. 얼굴 리액션 맞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어이씨 이렇게 예. 어이씨 약간 몸이 그래도 휘청거려야지. 어휴, 이런 식으로, 예. 액션! 왜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왜. 이번에는 좀 약간 좀 고난이도 발로 차면은 저기 저렇게 튕겨 나와. 튕겨 나오는 거를 빡! 네. 진짜 찰 거니까. 레디, 하이, 액션! 아, 제가 처음 맞다 보니까. 어, 되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제가. 다음 씬을 생각 못 해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주먹 봐서 저도 이제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새끼 예전에 너무 맞아서 PTSD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으면 되나요? 네. 네, 하이. 액션! 가자! 어이씨! 박수! 아 근데 감독님 오늘 네. 이제 맞는 연기가 더 어렵네요. 맞아요. 훨씬 어려워. 와... 웃어? 진짜 맞아볼래? 자, 제가 뭘 입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입고 계시는 게 이제 하네스라는 장비인데 와이어 액션용 하네스라고. 와이어. 네네네. 와일드. 고요의 바다에서 공유 선배가 우주를 무중력으로 막 가는. 네네네. 아 그런 거 다 와이어로 찍어요? 이런 거 입고 한 거예요 다. 아 와이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시범을 먼저 볼 건데. 네네 그럼요.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저 친구예요. 저 친구가 높은 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 아니 사람이 직접 이렇게 인력이 이렇게 당기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 높낮이 때문에 이 친구가 저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뛰니까 점프를. 아, 저기서 뛰어내리신다고요? 네. 저기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저 친구가 나를 땡겨주는 친구니까. 저 친구가 만약에 떴다가 줄 놓으면 나는 떨어지니까. 아. 저 친구를 일단 믿어야 돼요.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오! 오이! 예. 엔지! 선배님. 여기 체조에서 뭐 벨트라는 동작이 있는데, 몸을 이제 트위스트. 아, 이게 도는 거요? 돌아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저희 그냥 흔히 용어로 선벨트라고 하거든요. 선벨트. 레디. 액션. 하나, 둘, 셋! 오! 야! 본인이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점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이 당겨주니까. 하나, 둘, 셋, 이 동작만 하면 돼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아, 그럼 저기서 알아 당길 거야. 자, 눈빛 교환하고. 오케이. I'm ready, you ready? Okay, you ready? Okay, good. 근육만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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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하나, 둘, 셋. 오! 하. 와! 내가 무협영화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와우장룡. 네, 와우장룡. 그거, 아, 여기 대장부 막 타고. 너 그런 거 니들 모르지. 맞다 맞아야 돼. 하나, 둘, 셋. 소리에게 돈!
근데 이번에 근데 아까 했던 선벨트 한번 해볼 건데. 네. 아까처럼 하되 나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이거만 돈다 생각하고. 아 이거만 내가 돌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아 괜찮았나요? 잘 돌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뜬 거예요. 아 선생님. 하나 둘 셋. 어, 괜찮았나요? 아, 잘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저희가 와이어 한 선을 달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엔 이제 두 선, 여기 허리에 달아서. 아, 허리? 네네. 어. 무협 영화에 많이 나오는 동작이에요, 이것도. 어, 그래요? 기대되네요. 네, 뭐 스파이더맨도 뭐. 아, 이런, 스파이더맨! 뭐, 이런 듯한 동작을 할 거예요. 어, 야, 스파이더맨 된다는 느낌을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스파이더맨처럼 연기를 해야 돼, 이거는. 아, 진짜요? 네. 어, 어차피 네. 우린 연기자니까. 맞아요. 와! 이것도 점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점프하는 그냥 네. 점프하는 거예요. 뒤로 그냥 침대에 그냥 눕는다 생각하고. 아, 침대 누울게요. 액션! 하나, 둘, 셋! 와! 야! 야! 어, 감사합니다. 어, 네. 액션! 하나, 둘, 셋! 근데 이 동작은 항상 하시는데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무협에서는 두 손가락 쓰니까요 이렇게. 진따의 세계는 심오하군요. 액션! 하나 둘 셋! 아 잘했어요. 지금 이제 처음 한 거 치고는 잘했어요 진짜. 아, 왜냐면 이거 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리고. 진짜요? 네. 아. 웬만한 운동 신경 그러니까 가지고는 못 돌아요. 아, 형, 과찬이십니다. 네. 아니, 내가 이게 연출인 걸 알면서도 봐도 장품 같은데. 여기 포토샵 좀 하면 얼마나 진짜 같은데. 아 진짜 죽인다 이거. 아, 아가씨 번호 좀 줘. 어! 어! 와 너무 좋아요. 와. 아 이거 너무 재밌었고. 어 장풍이 진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구나. 장풍 맞으면 왜 내상했는지 알겠어요. 와. 옛날 막 동심 세계로 돌아가는 느낌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마랑TV에서 좀 욕심내는 게 뭔가 좀 제가 좀 이런 거 좀 가능할까요 오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동작 말고 네. 간단한 걸로 뭐 좀 액션씬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혹시 몇 대 몇? 6대 1? 콜.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엄청난 인력도 또 필요하고 좀 힘드셨을 텐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우리 본 스턴트 또 지금 많은 영화 또 찍으실 텐데 안 다치고 또 잘 하셔가지고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오, 얘들아, 얘들아. 어,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어, 바로, 바로. 아,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얘들아. 어, 어유, 야, 니들 지금 고등학생 아니야? 어, 지금 피면 안 돼. 어, 어. 성장판 다쳤어. 왜 그래? 왜? 어, 야, 친구. 어, 오지 마. 야, 왜? 야. 쉿, 까이 노래 이게. 왜, 이 새끼들아. 왜? 이 새끼야. 아이씨. 아유, 이 새끼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곳이 뭐야? 아이, 놔. 아이, 놔. 이 자식들이 보고자 보자니까. 뭐야? 됐어이. 됐어이.
이 새끼들아! 뭐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가! 아, 나 이 새끼들. 피도 안 마른 곳이.